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1년 마무리하는 주식 폐장일입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08% 상승, 나스닥 0.17% 하락, 반도체 지수 0.32% 하락. 자, 유로존들은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자, 방송 주말에 계속 많이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해 종합지수 단기 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조금 밀리는 양상이나 아마 크게 우려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폐장일 잠깐 안내해 드리자면요. 중국하고 미국은 내일까지 장이 열리고요.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대체적인 나라들은 오늘 다 폐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다시 재개하는데요. 일본이 6일까지 휴장이니까 많이도 쉬네요. 그죠? 푹 쉬네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서요. 벌써 열어놨는데 뭐가 이상했어요. 그죠? 보니까 일부 공개로 설정이 돼 있더군요. 한 번씩 그래요. 그게 죄송합니다. 몇 번 재접속하고 막 찾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희망이, 그지? 자,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고, 희망이 올해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너 마흔 될 때까지 열심히 해라고 형이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 이란이 호르무즈 연합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자, 미국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 그죠? 그리고 중국의 북한의 김정은도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던 것 다시 핵 우선으로 돌아서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 양상을 조금 밟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에 합의가 됐듯이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해야만 또 하나의 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훈장처럼 하나 달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잘 될 거라 일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천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 지수 만 포인트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싶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까지는 일단 랠리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에 차익 실현 물량들 조금 나오고 조정 받을 때 과연 얼마만큼 양호하게 조정 받느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그 상황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토막 뉴스 간단하게 전하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갈게요. LG전자 신임 사장 권봉석 신임 사장이 삼성전자와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QLED 8K TV 쪽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LG전자도 이제 턴 어라운드 초입에는 왔다. 그리고 한진 그룹의 남매의 난이 아니라 완전 가족이, 그죠? 땅콩 땅콩 콩 아닙니까?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원태 와 조현아 모친과의 연합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지금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라임펀드가 2,400억 전액 손실 위기에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죠 펀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돈 한 푼도 못 주게 생겼답니다. 그죠? 누가 책임질까요? 한번 챙겨보고요. 자, 우리나라 오늘 한해 마무리하는 폐장일인데 적당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0.43%로 제법 조정을 좀 받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17%로 상승 중이니까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앞전에 돌파했던 직전 고점 라인인 2167만 코스피 잘 지켜낸다면 조금 처진다더라도 20일선 올라오고 있고 모든 이평선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으로 추가 급락하기보다는 적절히 여기 부위 지지권 잘 지지하지 않을까 내년 초 전망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649라인만 잘 지켜낸다면 여기도 제법 탄탄하거든요. 위로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바이오가 상당한 부분 코스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급변동이 나온다면 지수가 상당히 또 흔들림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내년도 전망도 가볍게 하자면요.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은 뭐 자명하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이라 하기 참 무색한데요. 핀테크 기업이라 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핀테크 기업들 잘 좀 챙겨보시고요. IT 섹터 내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5G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죠? 작년 한 4, 4분기부터 조정 제법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턴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죠. 5G도 좀 관심권에 둘 필요 있고요. 조선주도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은 제약바이오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한데 아주 나쁜 상황에서 다시 턴 해내는 상황 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셀트리온 삼행제 주목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조선주가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단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일단 강세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는 약보합 0.09% 하락,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0.08%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중국 관련 종목들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JYP 여전히 관심 있어요. 일단 그런 섹터들 관심 가져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호텔신라 추천드렸었는데 저는 삼성전자 배당받기 위해서 그 적당히 팔고 넘어갔습니다만 양호하네요. 그죠? KMW 대신에 호텔신라 계속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아직까지 좀 더 기다릴 겁니다. 올라탔어요. 그죠? 추천주들 다 퍼펙트입니다. 손실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잘 가네요. 그죠? 수급이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팔았잖아요. 끝 아닙니다. 눌려준다면 8만 5천원 초반권 오면 다시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카카오 퍼펙트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퍼펙트 올라갑니다. 노 프라블럼. 한국조선해양 스무스하게 가고 있습니다. 밀려도 땡기고 밀려도 땡기고 누가 땡긴다? 기관 외국인 땡기고 있어요. 노 프라블럼. 하이닉스 정말 강하게 가네요. 그죠? 신규 매수는 자제하세요. 뚫고 올라가더라도 내거 아닙니다. 눌려줘야 돼요. 삼성전자처럼 눌려줘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잘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에서 사 들어가고 하루 만에 배당 받아먹고 추가 상승. 예이야. 자,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접속이 좀안 좋았죠? 설정이 이상하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입장하는데 조금 에러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죄송하니까 조금 방송 조금만 더 길게 해볼게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구독 안 눌렀다.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던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여러분들, 구독하고 계신 분도 종 모양 모던 알림 딸랑딸랑 하십시오. 최근에 야간 방송 자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야간 방송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모던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야, 양대 시장 플러스 전환했어요. 자, 2196. 여기만 잘, 지켜내면 되고요. 크게 안 무너뜨릴 거라 했습니다. 오늘 들불어 크게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도 자기 연봉 오늘, 그죠? 결정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실컷 잘 운영해오다 오늘 박살낸다? 뭐하러 그럴 겁니까? 해외시장 악재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관망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 차별화 나온 데서 그러한 종목들만 갔는데 얼쩡얼쩡하다가 못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눌림목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에서 타이밍 넣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은 약간 매도세. 코스피 10억, 코스닥 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세 출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846계약 외국인 매도. 자, 혜영이도 반가. 꾸준하게 그래도 방송 참여 많이 하고, 올한해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화이팅! 야, 호텔신라 이거 막 하잖아. 야, 참.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이제 턴하기 시작했어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따라가라. 눌림목 기다리면 돼요. 기관 외국인 잽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보십시오. 잽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시진핑도 내년에 방한한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방한해서 예전처럼 한중관계 돈독하게 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3일,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서도 한국과 중국 간에 더욱더 돈독하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죠?
기업들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 먼저 돌아섰고 조금 눌림목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도 나쁘진 않은데 수급이 별로네요. 수급이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면서 주춤 했는데 일단 지지권입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다 관심 있습니다. 신세계도 올라와 일단. 자, OTT, 넷플릭스, 그죠? 디즈니, and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여러 기업들과 결합해서, 그죠? OTT 대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음악도 시청 많이 하거든요. 컨텐츠 제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관심 가져야 돼요. 저는 JYP 관심 있습니다. 이것도 눌려주면 적당히 들어가면 돼요. 자, 셀트리온 241 권역인 18만원 정도 깨지 않으면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이버 플러스 진행 중이고 외국인 수급 들어옵니다. 노 프라블럼 홀딩. 카카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왔는데요. 살짝 주춤한 거 패스할 겁니다.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 들어온 거 보시죠. 좌측 하단 보십시오. 노 프라블럼. 삼성전기 자 매수 포인트 퍼펙트 11만 7천원권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한 6%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홀딩이죠 뭐 그죠. 야 하이닉스는 진짜 초강세입니다. 자 나머지 지켜봅니다. 자 연말간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루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루머? 여러분들 법원에 갈 때 본인이 전부 다 서류 작성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면 어디 가죠? 법무사 갑니다. 세무 관련해서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갑니까? 세무사 내지는 회계사한테 갑니다. 법정에 소송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한테 가요. 주식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주식은 남의 이야기 듣지 말라는 게 너무 팽배해 있는데요. 그것은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막 날리는 남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라. 이 뜻이지. 제대로 된 전문가다. 제대로 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 들면 코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재산 보다 더 많이 대출까지 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치 한 명 없다고요? 야, 그것은 좀 무모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판단,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내년에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연말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닥터 K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풀타임으로 여러분들께 케어해 드리고 있고 그냥 사고 팔아. 단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와 기법들 꾸준하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고 반복학습하면서 여러분들 실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뭐 수익은 좀 내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방송 밑에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카페에 들어갑니다. 이 가입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입을 안 해요. 119명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대표 선수 계좌, 그죠? 하이닉스 21% 이 편안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제시한 것보다 뒤늦게 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카카오, 그죠? 네이버 7%, 그죠? 뭐 여기 전부 빨개요, 그죠? 나머지 뭐 손익 부분들 밑에 쭉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닥트K, 물론 당연히 유튜브에서 쳐서 들어오셨겠습니다만, 닥트K를 유튜브에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나눠놨어요. 폴더로 주식 기초 강의 216회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천천히 일정 잡아서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예를 들면 수남매가 뭐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주식의 사전처럼 그렇게 방송해놨으니까요, 공부해보시고요. 먼저 공부하시기로는 주식 생초 탈출 팁하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회 올려놓은 거, 이거 먼저 보시면서 병행해서 주식 기초 강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지금 양호하고요. 자, 같이 한번 지금 현재 섹터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챙겨보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자동차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뭐 그만그만 하고요. 건설주가 현재 약세예요. 자, 통신주도 아직까지 뭐 그만그만 합니다. 자, 신세계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관련, 그죠? 중국 관련 양호. 나머지 그만그만 합니다.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약간 주춤한 반면에 나머지 섹터들 양호하네요. 일단 휴대폰 부품, 5G, 소부장 주춤하고 있는 상황.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이 비교적 양호. 2차 전지도 양호한 흐름이네. 수소차가 약간 들썩들썩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이를 잘 보셔야 된댔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보지 마시고요. 기관 외국인 이렇게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새 HTS 다 있어요. 당일 추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면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강하게 다시 매수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확 들어올립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좀더 자세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자세한 내용들 보면서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혼자 말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수현님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방송은 녹화 방송에 댓글은 꾸준하게 다시던데 좀 바빴습니까? 아팠다. 아팠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연근님한테 혼나죠? 아니, 구독자, 남편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죠? 네이버 간다, 예야. No problem 이랬습니다. 카카오, no problem. 그죠? 자, 바이오는 셀트론 삼형제가 그래도 힘없이 좀 왔거든요. 뭐 그냥 양호하게 그냥 숨고르기 양상이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병희님이 HLB 어떡할까요? 이야기하셨거든요. 10만
9,000원에 갖고 있다는데 닥터케이 방송 듣고 댓글을 3개 남기면서 1 한 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1 한 거 같은데, 그죠? 20일 안 깨지면 괜찮아요. 20일 10만원 안 무너뜨리면 이제 HLB도 돌아서는 상황이다. 125,000원 단기 목표치 가져가시라.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만약에 20일이 무너뜨려지면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끊고 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쳐질 수도 있어요. 8만원 초반까지도 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도 바이오 이제 조정받을 만큼 받고 돌아서는 입장이니까 20일만 지지한다면 125,000원권까지 노릴 수 있다. 나중에 녹방이라도 보시면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빠르게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헬릭 스미스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자, 신라젠도 아직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 신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매지온 60일도 돌파하니 양호화됐는데 추가 상승하네요. 일단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는 돌파 시도 나왔으니까 양호화됐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메디퍼스트 양호, ABL바이오 하락 추세 다 돌려냈으니 양호화됐습니다.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ABL바이오 G2BNT 양호,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양호합니다. 자, 오늘도 원래 관망 위주로 알렸는데 타이밍 나온 거 있어요. 타이밍 나온 거 있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말로 안 해도 눈치 챘겠죠. 신규 회원이 한 분 오셨는데 아마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아침에 본인이 하던 매매와 완전 다른 빠른 템포로 막 진행이 되니까 지금 적응하는데도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죠? 됐고요. 자, 한국조선해양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나쁘지 않아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인재 상승 전환 초입이에요. 조선주 괜찮다 했습니다. 자,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 0.77 상승, 강하게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섹터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조금 시원찮고, 나머지 거의 빨개요. 그렇게 예측한다 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조금이라도 땡겼으면 땡겼지, 일부러 안 조져요. 뭐하러 조집니까? 해외시장 악재도 없고, 윈도 드레싱, 연말 윈도 드레싱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크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안 갖고 있다면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는 데는 이유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동의는 되니까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자면요. 그동안에 코스닥에 공매도 많이 때려놨던 것, 그죠? 쇼커버링 물량 좀 들어온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물량들 많이 좀 같이 동반돼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의가 되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 있다 생각합니다. 그 섹터 안에는 바이오 섹터도 들어갔다.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소폭입니다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1100 계약 이상 매도 때리다가 500개로 확 땡기고, 자,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속도 조절 코스피 하고 있고요.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요. 들어 갑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자,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요.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보면 S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내시고 싶은 분은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더 힘나겠죠? 그런 이야기 참잘안 하는데요. 참 없기도 없어요. 욕지거리 찍찍하는 방송에는 그죠? 엄청난 후원이 쏠리던데 그거 뭐 부러워 안 합니다.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고 욕 찍찍찍 하는데 엄청나요, 엄청나. 돈다 잃고 해외 선물하는 애인데 돈다 잃고 그 방송 열어놓고 있습니다. 후원 받으려고. 아이. 자, 일본 시장 그리고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야, 이거 맞나? 맞죠? 1번 0.61%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 자, 환율은 나름 하방 경직이라 해야 됩니까?
1159원, 1160원대에서 그냥 적당히 며칠째 횡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그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만. 희망이 카카오 또 수익이지, 그지? 15만에 들어갔고 14만 6천 7천 건에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올라갔네. 플러스 SK하이닉스도 뭐 조금 먹어냈고, 방송에서 대놓고 사한 네이버 잘 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여러분들께 오픈 다 하면서 갔습니다. 호텔신라도 여러분께 안내해드린 종목입니다. 위에 가 있어요. GIP도 22,0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따로 선물 드릴 건 없고요. 제가 일출 영상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출 영상 좀 올려놨습니다. 바빠서 일출 보러 가기 힘드신 분은요, 여기 해운대 앞바다 가서 제가 딱 그림 좋게 샷딱 잡았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괜찮아요. 와, 여기 추운데 이분 있죠, 지금. 겨울 북극곰 그런 분들인데, 와, 수영해요. 팬티 수영복 만 입고 나중에 걸어 놓습니다. 와, 대단해요. 진짜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단련이 되다 보면 그 추운 물 안에서도 움직이는데, 나중에 저 슈트 벗어버리고 팬티 수영복 입고 걸어 놓는다니까요. 야, 진짜 가까이 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야, 안 춥냐고, 대단하다고. 그죠? 춥게 하겠죠. 춥게 하겠지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와, 느낌 봐 있었습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 점점 몸을 처음부터 뭐 그렇게 찬물에 들어가 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차근차근 한 단계 몸을 단련시키니까 그 추운 겨울 바다 안에서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비교가 된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내가 마음 조급해진다고 시장이 나한테 특별하게 수익을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잘 하시면 되니까, 아까 방송 안내해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다이어리에 메모하시든 하면서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권유드립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챙기거든요. 희망이 챙기지 않습니까? 일하러 갔는지 지금 뭐 답이 없었는데, 그죠? 열심히 하려고 어쨌든 간 한번 해보려 하는 사람들은 전 챙겨요. 그죠? 얼굴 한번 본적 없습니다만 애정을 가지고 챙깁니다. 수연님 얼굴 한번 못 봤지만 챙깁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들을 저는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죠? 회원이 그렇게 많은데 꼭 집어서 그래도 좀 챙겨주고 이러면 참 고맙더라고요. 그죠?
용기가 좀더 나고. 자, 현재 시장 상황 그냥 큰 변동 없고요. 코스피는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으면서 0.03% 강보합이고요. 코스닥은 한번 랠리했습니다. 0.60%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전일 방송에서 조정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양호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241 저항권이니까 5일선 이탈하면 조금씩 챙겨라 했습니다. 5일선 이탈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죠. 조금씩 챙겨 나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눌려주면 밑에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야, 또 얹었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3분의 1 정도 나중에 밀리면 챙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분의 2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 전부 다 먹으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씩 챙겨 나가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3분의 2가 더 있으니까 매매가 원활하게 가는데요. 여기서 좀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훅 밀려버리면요. 만약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차익 실현 못한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그러면서 매매가 꼬여버립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수익은 잘 챙겨 나가라. 선전은 칼같이 시장 분석과 수비 우선이다.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오경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게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자, 네이버 잘 가요. 네이버, 카카오 관심 가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늘려주면 매수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늘려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일단 보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여기 11만 7천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8천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8천원. 급등락하는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우량 종목들 적당히 매수해서 8% 10% 이렇게 먹어가는 게 훨씬 투자하시기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뭐 내지는 개별 종목들 한꺼번에 뭐10%막몇 프로씩 올라가니까 그거 혹 하지 마시고요. 잘못 대응하면 반대로 그만큼 단기간에 까질 수 있다, 손실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궁금한 종목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다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제가 추측이 되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목 상담 잘안 하세요?
자, 의견을 이제는 보유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나니 올라갑니다. 그죠? HLB 강하게 올라갑니다. 다 던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했죠, 분명히. 12만 5천 건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의견 드렸어요. 서병희님한테. 그죠? 20일 돌파 이후에 양호한 모습입니다, HLB.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한국 조선해양 플러스 전환하고 있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끌이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살수 있다 했습니다. 살수 있다 한 이후에 현재 양호한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양매수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고점부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홀딩입니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워요. 늘려주는 12만 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삼성전자 그냥 숨고르기. 하이닉스 숨고르기. 매우 양호한 숨고르기. 야, 이걸 깨고 내려온다면 조정 시작인데 오늘은 웬만하면 안 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18만원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했습니다. 20만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5G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있죠. KMW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내년 정도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항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5G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 시도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KMW, RFHIC, 그리고 OE 솔루션 정도 관심 있는데 현재 저의 탑픽은 OE 솔루션입니다. 강하게 먼저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자, 다른 종목들은 여기 구간이다. 이런 구간들이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여기를 강하게 지금 OE 솔루션은 돌파 시도 나오고 상승 전환했거든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이 최상단에 올라와. 핸드폰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조정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 부품이, 여러분들, 주도 업종이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KH 바텍, 너무 고점이에요. 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터플렉스, 이거 양호하네. 그죠? 눌려주면, 그죠? 다들 관심권에 있습니다. 한 번씩 이상은 다 매매했던 종목들, 핸드폰 부품이 강세 업종 맞아요. 자, 바이오를 강하게 코스닥은 땡겨주면서 5G, 반도체 요쪽에 좀 조정 나오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눌러놓고 나머지 비교적 다양합니다. 금융주 관련 먼저 좀 랠리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비교적 다양합니다. 네이버 등합니다. 신고가, 단기 신고가. 단기 신고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죠? 흔히 표현하는 52주 신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편입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서울 거사님, 마지막 날까지. 고고고.
그거고 해야죠. 호텔 신라를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돼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눌려주면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호텔 신라도 제가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죠? JYP도 뭐잘 가요. 그냥 술술술술술. 22,000원에 추천했으니까, 그죠? 10% 조금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차익실현 했어요. 삼성전자에 어퍼 차트 했습니다. 눌려주면 다들 관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팁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내용들이 너무 심플해서 여러분들 팁으로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추세 좋게 우상향 돌려낸 종목 중에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요. 추세 무너지지 않는 한그 종목을 지지해서 사서 저항해서 팔고 다시 눌림목 좀 다시 사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걸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세 무너지는 이런 순간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는지 업종 내에서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쪽으로 집중하시고요. 그때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주도주 섹터가 되면요. 그쪽으로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그죠?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강한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 그 종목에서 지지저항해서 사고 팔고 잘 하시면 수익 나기 훨씬 용이합니다. 엉뚱한데 들어가 있지 말고요. 엉뚱한데. 그죠? 어저께 종목 상담 말씀드렸는데 안 좋다는 종목 전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다는 종목 전부 안 좋잖아. 지금 세개 보여드렸죠?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죠?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플러스권 아닌가? 플러스권. 그죠? 자, 오늘 폐장일이기 때문에 조금 방송 길게 할 겁니다.
월 유료회비 50만 원입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다음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누르시면 밑에 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그죠? 눌러보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회원들 뭐 수익은 좀 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수익 확인하시면 돼요. 팀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토끼피치님이 카카오 수익 중이다 이렇게 댓글 남기셨던가? 그렇죠 아마. 제가 댓글 하나하나도 다 거의 기억해요. 자, 잠시 그냥 안내해드리고 방송은 물론 이거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풀타임 다 케어합니다.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죠? 시장 판단 능력이 반드시 배양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아, 좀 늘었구나. 해운대 일출. 그죠? 아, 여러분들 성공을 위한 간절한 마음도 같이 담아서 영상 올렸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저는 좀 민기적 거리질 않습니다. 가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원래 뭐, 연초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속된 표현 좀 쓸게 박 터져요. 못 가요. 시끄러워서 영상 찍지도 못해요. 옆에 막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도 다 됐으니, 그죠? 가서, 해 뜨는 거 찍어도 뭐, 나쁘지 않겠다. 베스트는 1월 1일 날 찍는 게 좋겠지만, 오히려 조용하게 감상하기는 어저께가 낫겠다 싶어서 그냥 새벽에 그냥 갔습니다. 가서 찍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파도 소리, 뭐 폭포 소리 이런 거 자꾸 올리죠. 다 이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새 소리라든지 겨울물 소리 이런 게 ASMR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그런 소리들, 이런 정의가 돼 있던데요. 저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니까요. 주식이 기술을 요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저는 마음 다스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큼 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책 한두 권안 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손절 라인 딱 잡고 처음에는 손절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손절하면 지금 빚 갚으려면 이자가 얼마고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이걸 손절을 해야 돼?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민기적 그리고 확 밀려버리면 타이밍 놓쳐버리면 완전 자포자기 하거든요. 아예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 들어가야 되는데 와더 밀리면 어떡하지? 지지권이라고 사라 하던데 더 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민기적 거리면서 올라간 거다 놓쳐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은 두려워서 그 이전에 막 흔들던 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저다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끌고 가요. 여기 위까지. 조금 먹고 그냥 적당히 끌고 나와야지. 붕 올라가니까 뒤늦게 따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좋기로는 모의 투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모의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실전 매매로 몸에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이버 더 간다 예요. 3% 올라옵니다.
간다 그랬습니다. 카카오 no problem. 한국 조선해양 사 그랬습니다. 아까 시원찮은 거 세 개 던지고 한국 조선해양 추가로 1,000만 원 더 업어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마이너스 나는 거 청산해 내고 더 올라가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거 30% 플러스거든요. 한국 조선해양. 제가 카톡에 그렇게 날렸습니다. 수익 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수익 나고 있으면 불타기 아닙니까? 자기 매수 단가 저기 밑에인데 못 들어가요. 야, 내 단가가 얼만데? 1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30% 수익이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 그랬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물타기 여러분 잘하잖아. 빠지는 거는 용감하게 잘 사요. 그게 꼭 빈정거리는 것보다 본능입니다. 본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본능인데요. 주식이 어려운 게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큰 코 다쳐요. 정말로 승승장구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큰 실패를 맛보고 고진감내하면서 주위의 핍박과 자신의 자괴감과 금전적인 엄청난 타격과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죠?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요. 좀 힘드신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한 방에 뭘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승리의 경험을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승리의 경험, 수익을 내는 경험을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만감 말고요. 와, 나도 할 수 있나 해서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잘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서 매매일지 작성해야 돼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 한 단계 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나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지나간 거 좀 잊어버리고 리셋.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나의 안 좋았던 기억들 리셋. 부정적인 생각들 다 아파트 산다면 똘똘똘 말아서 아파트 문 열고 다 던져버리시고요.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통 옆에 부정적인 생각들 될까 이런 의구심들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난 알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다. 저 높은 곳에서 만나자. 그죠? 할 수 있어요. 닥터K가 여러분들 트레이너 되겠습니다. 네이버 잘 가요. 3.27 갑니다. 19만원 돌파합니다. 오늘 잘하면 신고가 가겠는데 예야 빈츠님 갖고 있잖아. 그죠? 카카오 네이버 갖고 있잖아. 그죠? 저는 헛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남 잘 까지 않는데요. 그죠? 근데 할 이야기는 또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5000% 수익 날 종목 대공개 장난하는 겁니까? 아이씨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5000%면 50배 아닙니까? 제가 댓글에 그렇게 남겼습니다. 5000%면 50배 수익이라는 건데 수익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만입니까? 이렇게 댓글 남겼어요. 낚시 적당히 하시죠. 천억을 주고도 못 사는 비기 대공개 장난하냐? 사람들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뭐 수익 보장 이런 말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면 돼요. 눈으로 보여드리면 돼요. 사 하면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면 되지. 그죠?
시청자한테 후원 구걸하는 XX한테 들어가서 그만할게 되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죠? 왜? 제가 걔한테 도전장을 던졌거든요. 해외 선물. 자, 여러분들, 항상, 인생이라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몰라도, 그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이 선택이거든요? 잘갈 만한 종목에 내가 투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한번 검증들을 해보시고, 올바른 선택, 그죠? 하기 위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하면 그렇고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열차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거든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는 사람보다 열정적인 닥터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넘쳐가지고 좀 문제지만 그죠? 와. 네이버 간다. 그죠? 이것도 이날, 이 전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 사. 빈츠님이 있잖아. 사 말한 이유, 4% 날라갔어요. 카카오, 사 하자마자 1점 몇 프로 날라갔고, 1점 몇 프로 날라간 것도 아닙니다만, 사! 딱 하고 나면 간다고. 왜? 포인트를 알고, 그 시그널 나왔을 때 사, 그럽니다. 아무 때나. 넓게 레인지를 넓게 해놓고 얼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권에서 얼마까지 매수 가능, 얼마권에서 얼마까지 매도. 그건 실시간으로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전 실시간 다 보면서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니까 그 타이밍이 나올 때딱 사.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와, 네이버가 오늘 또 선물 하나 주네. 예야. 요 디스코 요 디스코 형이 사라 그랬잖아 그지? 카카오 올라갔다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 올라가 있어 네이버도 살아있나? 기억 잘 안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올라갔어 깨진 거 없어 자 오늘 방송 좀 길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음악 한곡더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삼성전자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모아가면 무리 없어요. 분할 매수하자는 이유는요, 슬쩍 조정받는 듯 하다가 그냥 뛰어 올라가면 더못 사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처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한 방에 말고 세번 분할할 사람 분할 가능합니다. 방송에서 의견 드립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비중 많지 않다면 조금 추가 가능. 막판에 오늘 드레싱 한다고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담아갑니다. 자, 댓글 남겨주신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 네이버 올라가고 있다. 카카오 팔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사라 그랬습니다.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그죠? 그런 거 하나 코치가 여러분들 수익률 향상에 도움 되는 겁니다. 말안 했으면 예를 들면 에이 몰라 떨어질 것 같아요. 팔아버리면 붕 올라가고 난 다음에 손 빨거든요. 그러면 완전 멘붕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네이버 잘 간다. 카카오만 샀어도 저기 위에 있네. 그죠? 디스코. 자, 요거 반대로 될 가능성 좀 있어요. 삼성전자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타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1월 2일 날 돌파 시도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때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 부담되면 삼성전자는 사주고 하이닉스는 약간 조정시키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한번 받고 가야 됩니다. 그대로 랠리한다? 와, 그럼 대박이긴 대박인데. 그죠? 응. 패스해야죠. 아직까지 매도 의견 드린 가격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니죠. 늘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전자 탔잖아. 그럼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실었잖아. 팔아먹고 실컷. 그죠? 얘가 가는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력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이버 4, 카카오 4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교체 매매 성공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스코, 한국조선해양 조금 사고, 삼성전자 조금 사. 밑으로 눌리면 더 사면 돼, 삼성전자. 카카오 홀딩. 셀트리온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18만원 이탈하면 좀 별로입니다. 여기 정도는 지켜야 돼요. 세게 던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배당도 받아먹었고, 배당이 18만 천원이 배당락 날이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호해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되는데, 추가로 빠지면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조금 챙기고 가라. 이렇게 자세히 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유료 회원들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회비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권유 드릴게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그죠? 5천만 원 이상 투자금 된다 하시면 가입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내년에는 한번 해볼 만해요. 억 단위 넘어간다. 무조건 가입하셔라. 전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좋아 죽는 사람도 많아야지. 네이버가 지금 13만 7천 원에 맨 처음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여기부터 하면 최초 매수는 그보다 더 밑입니다. 10%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시장은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은 0.54% 상승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강하게 코스피는 425억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코스피에서 한 225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한 5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기간이라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자면, 방송은 서비스입니다. 방송은 아침에 1시간 하는 거 서비스고요. 카카오톡으로 리딩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폐장일이니까 좀더 길게 해보는 중입니다. 자, 미국 선물 아직까지 뭐큰 변동 없고, 이제 10시 반다 됐으니까 중국 개장 상황 봐야 됩니다. 일본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리 없는 상황. 자,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음악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배경음악 좀 깔아놓겠습니다.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제가.
아, 시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참을 풀 방송하는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장담 못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좀 길게 해볼 생각은 있어요. 자, 시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할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시겠다 했는데 같이 팀원으로 돼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같이 했다가 좋아질 때 그죠? 같이 해서 같이 웃고 싶습니다. 일단 희망이는 셀트리온 사서 배당도 받았고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 18만 깨지면 좀 줄여 나가야 된다. 마지막 날 방송하니까 뭐 덕담들이 나오네. 땡큐. 아, 좀 관계가 무량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방송 상태 양호합니까? 제가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된 걸로 교체했고 하도 모니터 하는 거에서 조금 버벅거린 것 같아서 공유기도 방 안에 아예 설치하고 막 이렇게 좀 해봤는데 방송 상태 괜찮다 1번. 아니야, 조금 버퍼링도 있고 그렇다 2번. 버퍼링 이게 유튜브 자체 버퍼링 걸로 전 판단됩니다. 그죠? 요즘 워낙 유튜브 방송 많이 하니까 심하게는 지금 항상 안 버려지는 것 같은데 버프링 좀 있다. 다음에는 결국은 주식 아카데미 생방송으로 풀 방송하는 걸로 갈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는 카톡이 아니라 풀 방송으로 생방송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디스코. 디스코, 형이 그랬어. 와이프하고 연말에 잘 의논해봐. 자금 좀 확충해가지고 팀원으로 오라니까.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오래 지켜봤잖아.
그러면 투자할 필요도 있다 이거지. 삼성전자 삽질 한 번만 막아줘도, 삼성전자 삽질 한번 막아줘도 회비는 온다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레어하게 이야기해도 거기까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자, 중국 상해종합 출발상 마이너스 0.49% 출발했습니다. 좀 약세 출발했네요. 자, 대만 0.14% 상승, 항셍 0.07% 상승, 니케이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0.57% 하락입니다. 자, 미국 선물 양호입니다. 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5일선 딱 이탈하면 챙겨가야 돼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 이거는 확률은 좀 반반이에요. 다 던질 필요 없어요.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면 월선을 강하게 무너뜨리면 차익실은 좀 해나가고요.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 그냥 홀딩. 요거 약간 조정받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같이 올라간다? 와, 같이 올라간다? 그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자, 그거는 확률이 한 30% 미만? 하이닉스가 조정 안 받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받고, 삼성전자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한 60%? 이건 된다 생각해요. 둘 다 빠진다?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그죠? 그러나 긴 흐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한 번, 두 번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자 아직 못 샀다면 삼성전자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 사고 쳐져도 사고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사고 하면 무리 없습니다. 올라갈 때 손가락 빨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이러한 종목들 편안하게 들고 가야, 그죠? 직장인들이 일 봐가면서 매매 가능한 거지, 바다닥 끓이는 거, 회의 갔다 오면 뭐, 이상하게 변해지고 하면 불안해서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입니다. 자, 셀트리온 18만원권 지지하는 모습 일단 보입니다.
그냥 근사치로 말씀드려서 코스피는 2200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어요. 2196 여기 안 무너뜨리면 무리 없습니다. 코스닥 잘 가고 있습니다. 660 안 무너뜨리면 매우 양호. 외국인 선물 1700개까지 매도 때리다가 500개 끌어 땡깁니다. 일단 금융주들이 조정 좀 받고 있어요. 신세계 어저께가 포인트인 겁니다. 신세계. 신세계 호텔신라 양호합니다.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 있다 그러거든요. 홀딩입니다. 네이버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외국계 막 쓸어 담아요. 카카오 볼린지밴드 상단까지 왔으나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외국계 들어옵니다. 한국조선해양 양호 들어가면 돼요. 없는 분 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삼성전기 양호. 삼성전자 약간 눌려주는 거 인정. 사 들어갑니다. 살짝 하이닉스는 못 사 들어가겠습니다.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오일선 강하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셔라. 여기 밑에 9만원 정도까지 밀려줘야 살만한 자리 옵니다.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렸어요.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조건 있습니다. 17만 5천원 깨지면 손절 해야 돼요. 5천원이면 손절폭 얼마 되지도 않아요. 4 들어갑니다. 셀트리온도 공식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 다 통과하고 이제 사냐?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추세 돌려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앞전 상황처럼 지지 못하고 무너지면 손절이고요. 쫙 치고 가면 추가 수익 먹어내는 겁니다. 앞전에 여기 구간에서 많이 먹었어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 3% 손절, 여기 구간에서 3% 손절, 6% 정도 손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간 분 16만 9천원에 들어가고 17만 7천원에 들어가고 한 분 쭉 끌고 와라. 홀딩 전략. 저는 저기 위로 올라타야 매수 의견 공식적으로 드린다 했습니다. 이제 드립니다.
로즈님 고맙습니다. 로즈님 셀트리온 갖고 있댔죠? 돈 있으면 더 실어버려. 야, 너무 터프하게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그죠? 더 실어버려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올로 올 동안 뭐하고 인재 이야기하냐? 인재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 지루한 이 고통스러웠던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돌려냈고요. 벌써 이렇게 보면 마지막 저항도 돌려냈어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무너지면 17만 5천원 무너지면 적당히 줄여나가겠다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전략 그렇게 제시했고 여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야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지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처럼 초만 짓으면 좋겠어요. 여기처럼, 그죠? 그러나 강하게 랠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18만 6천원 50%다 셀트리오만 50%입니까? 18만 6천원 실어버려요. 실어버려. 닥터K는 SK하이닉스 풀베팅하라는 사람이에요. SK하이닉스 동의되시면 풀베팅. 와우, 대박. 보이십니까? 그 와중에 나중에 사업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밀린다 싶으면 좀 줄여내고, 잘 간다 싶어서 수익 좀 난다 싶으면 또 조금 잘라내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유동성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걸 할 줄 알면 풀베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 플러스 일보 직전입니다. 다 플러스 일보 직전. 삼성전자 플러스입니다. 오늘 밀려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사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로즈님은 그죠? 기록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4, 그러니까 바로 날라가가지고 그죠? 10% 수익 내고. 로즈님 챙겨먹고 네이버 들어가 사자마자 14% 날라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죠? 야우, 대박. 정정희님 반갑습니다. 카카오 또 샀어요. 사고팔고. 야, 로즈님도 좀, 그죠? 오래 들었잖아, 같이.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냥. 그죠? 네이버 사 그랬습니다. 날라가요, 날라가. 그죠? 잡주 하나 없다 이겁니다. 잡주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수익입니다, 최근에. 왜? 시장 좀 받쳐주거든. 닥터K가 시장 좀 받쳐줘봐요. 여기서도 끝내주게 먹었어, 여기서도. 그죠? 정말 왔다 갔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대형 우량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손실 나온 것도 있어요. 다시 올라갈 때 누구보다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요. 사고팔고 하면서, 그죠? 실수 안 한다. 로즈님도 비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시할게요. 5천만 원 이상이다. 같이 하십시오. 팀원으로. 한타임 사파라. 한타임만 제대로 딱 잡아내면 그거 회비 안 아깝게 저 할 자신 있어요. 딴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트레이닝은 트레이닝대로 하고 회비 안 아깝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면서 배우는 개념으로 하시겠다. 3천만원 이상 되면 해도 돼요. 3천만원 이상 되면요. 그거보다 밑에는 좀 그래요. 왜? 회비가 50만원인데, 그죠? 그럼 몇 프로 수익 내면 회비 빠지고 어떻게 되는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근데 진짜 배운다는 개념으로는 소액이라도 학원비 낸다 생각하고 배우면 돼요. 저 솔직하잖아, 그죠? 솔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꼬라요.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14% 빠졌는데 이런 데 15만 원,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9만까지 두드려 맞는 그 상황 안 나옵니다. 회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 손실이 훨씬 많다고요. 그죠?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랬고 질문 준 사람한테 들고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조건 달았습니다.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 안 무너뜨려야 20만원권까지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휘청하면서 무너뜨리면 17만 5천원 밑으로 깨지면 던질 겁니다. 그래봤자 손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7천원 아닙니까? 7천원이 뭐 4%도 안 된다 아닙니까? 3.5%. 그죠?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이평선 밀집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한테 그때 들어가 복수하면 돼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여기 무너지면 던지겠다 하고 던졌고, 여기 무너지면 던지겠다 하고 던졌어요. 이렇게 안 두드려 맞습니다. 안 두드려 맞아요. 그 대신 먹을 때 끝내주게 끌고 가 먹습니다. 끝내주게. 그죠? 그거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그죠? 도장은 차근차근 그죠? 나중에 확대할 만하면 확대하시고 해서 같이 하면 돼요. 그동안에는 무료 방송 잘 이용하십시오. 이제 무료 방송인데 너무 오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도 로즈님은 순수하신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저번에 이쁜지 안 이쁜지 물어보니까 글쎄요 해서 제가 좀 판단이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이쁘면 더 좋죠. 그죠? 제 생일이라고 선물도 주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슈퍼챗.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종교적인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 저 기독교인인데 조금 불량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같이 본떠서 만들었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하찮게 대하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그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강해 보인다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네, 정치가 어떻네 하면서 본인은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했는지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위에 있는 정치권 애들이 뭐 잘못해서 안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죠? 주위에 좀 힘들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분들한테 손 내밀고요, 힘으로 억누른 사람한테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한민국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좋은 대한민국 위해서 나 하나부터 실천하겠다. 내년 목표. 그죠? 3천 넘어서 시작해도 되는데 사실. 막아주는 거, 막아주는 거, 삽질 막아주는 거, 회비 넘어선다 생각합니다. 10% 깨져봐야 300입니다. 10% 깨지면 3천에 10% 안 깨질 것 같아요. 그 악담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 조선주, 저도 2007년도에 유료방 가입했었어요. 우리 선생님 그때 만났는데 110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조선주 손절하려고 하니까 하지마 딱 그랬습니다. 제가 멋대로 딱 들어간 종목이었거든요. 손절할 때 그때 마이너스 1800입니다 손절하지마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했어요.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치 1년 반치 수업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까먹어요, 근데. 그죠? 그런 거 다 까먹는다고요. 1년 반치 수업료 나온 건데. 수익이 나야만 꼭 플러스가 아닌데. 그죠? 나 혼자서 못 끌고 갈 삼성전자 이런 거 꼭대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팔아먹으면 여기 추가 수익 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에서 팔았어. 꼭대기. 자, 상해종합 하락폭 줄이고 있습니다. 0.03% 하락. 니케이 그대로 0.55% 하락. 대만 0.55 상승. 0.05입니다 정정합니다. 항생 0.37%로 상승 중입니다. 양호. 그러니까 아시아도 양호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그냥 적당하니 횡보하고 있습니다. 양호.
자, 여기 지금 4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LG 이노텍, 삼성전기, 호텔신라, JYP 그죠? LG 이노텍도 눌려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야 이거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눌려주고 그죠? 눌려주면 여러분들 다 접근할 수 있어요. 호텔신라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눌림목 주면 기다렸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IT 전기전자가 조금 비중이 많은 상황으로 한 40% 정도 채워가고 네이버 카카오 등을 한 30% 이상 채워가고 그죠? 한 40% 가까이 채워가고 호텔신라 뭐 JYP 이런 걸로 나머지 한 셀트리온 해서 한 20% 정도 이런 식으로 분배해 나간다면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다가 변동이 좀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목표치 인근까지 왔다든지 교체해야 될 상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적절히 챙겨 먹고 나머지 쪽으로 비중 실어 나가는 그런 교체 매매 포트폴리오 전략 순환매 예측을 잘해서 그죠? IT 전기전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쫓아올 종목군으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중국 연관되어 있는 면세점 호텔 이런 쪽 그죠? 백화점 이런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적당히 분산해서 그리고 바이오도 이제 뭐 셀트리온 정도는 슬슬 사들어가도 별 무리 없어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해나간다면 내년에도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구성해 갑니다. 나머지 종목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죠? 비덴트 이런 것도 사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14% 나르고 했습니다. 여기서 4인데 그 다음날 14% 날랐어요. 할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하면 금방 다시 토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잘 지켜나가면서 누적 수익을 조금 플러스에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전략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시장 보고 왔는데 갑자기 뜬락 나와 있고 애들 뭐 좀 방학이라서 챙기고 보니까 박살나 있고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종목치고 외국계 매수세가 안 들어간 게 잘 없어요. 그죠? 삼성전기야 뭐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있으니까 조금 주춤주춤한데 이거 한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데 베스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이기 때문에 뭐 매수해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런 게 가면 더 잘 가요. 푹푹 치고 갑니다. 손가락 빠는 겁니다. 못 사 들어가면요. 자, IT 전기전자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눌림목 예상되는 구간에서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섹터 양호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바이오 쪽 강세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5G라든지 휴대폰 부품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너무 급등하니까 이 부분들 약간 눌러놓고 반도체 소부장도 약간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호예요. 양호 적당히 다 갑니다. 자, 미국 선물 더 추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같이 잘 따라가는 요새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네요.